당뇨 극복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혈당 관리와 당뇨 극복을 위해 꼭 관리해야 하는 허리둘레와 허벅지둘레 측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리와 허벅지둘레를 잴 때 사람마다 측정 부위가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방법대로 제대로 측정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당뇨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WHO에서 제시한 허리 둘레 측정 방법입니다. 양발 간격을 25에서 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숨을 편안하게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측정 위치는요, 갈비뼈의 가장 아래 위치와 골반 부위의 가장 높은 위치의 중간 부위를 줄자로 측정합니다. 측정할 땐 줄자가 연부 조직에 너무 압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0.1cm의 단위까지 측정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하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허리와 겹쳐서 실제보다 조금 더 길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립 자세에서 피하 지방을 살짝 들어 올려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비만학회 진료 지침에 보면 복부 비만의 기준은 성인 남성 90cm 이상, 성인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BMI와 허리둘레 수치는 서로 비례하는 편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유독 배가 볼록 나와 허리둘레 수치로는 비만인 올챙이 배입니다. 마른 비만으로 불리는 올챙이 배는 중년층에서 특히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마른 당뇨인들은 특히 올챙이 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부 비만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허리둘레 수치가 비만일 경우에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참 많은데요.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10% 이상 증가한다거나 체중이 정상이면서 허리둘레가 비만인 경우에도 당뇨,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가 정상이거나 비만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복부 비만이라면 동반 질환에 걸릴 위험이 1단계 비만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리를 날씬하게, 복부 비만을 없애려면 장기적으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분 등의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는 건강한 식사요법과 내 체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정량의 운동요법을 병행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벅지의 둘레 기준과 측정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 주름이 생기는 곳, 특히 살이 접히는 곳에 둘레를 재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남성 평균 허벅지 두께가 51cm, 여성의 평균 허벅지 두께는 46cm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적정 허벅지 둘레를 산출하는 방법은 자신의 키에 0.295를 곱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둘레와 심혈관 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본 한 연구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허벅지 둘레가 가늘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모두 불문하고 허벅지 둘레가 평균 미만인 경우에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허벅지는 온몸의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곳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더 탄탄할수록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둘레와 허벅지 둘레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측정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허리는 날씬하게, 허벅지는 탄탄하게 하는 생활도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